안녕하세요. 인문TV 이민우입니다. 문학과 술세 번째 시간. 오늘은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소주와 막걸리, 그리고 지난 시간에 와인을 했는데 너무 취하신 건 아니시죠? 네. 오늘은 세 번째 위스키, 그리고 럼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서 문학 속에서 위스키와 럼주가 어떻게 작가들이 소개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일단 위스키는 다들 좋아하시죠?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고요. 켈트어입니다. 켈트어 우식 배하, 여기서 이제 시작한 말인데요. 이 우식 배하가 어스큐보 그리고 위스큐보 이런 말로 변화했는데, 이 위스키보라는 말에서 어미가 생략이 되어 지금의 위스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켈트라는 거는 그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스턴 농구팀이 보스턴 셜틱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4월 달에 되면 성 패트릭스 데이, 예, 그 세이브 클로바와 그성 패트릭 데이가 바로 켈트 문화고, 우리가 이제 아일랜드, 아이리시 문화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켈트어에서 나온 이 위스키라는 말, 어원이 이제 켈트어기 때문에 그 시작도 역시 켈트족이 거주했던 아일랜드, 그리고 이제 영국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위스키가 아일랜드에서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 전해진 것은 12세기 전후라고 하고요. 스코틀랜드와 거의 동시에 정착이 되면서 12세기 후반부터 증류가 영국 전역에서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트 다 아시죠? 처음에는 몰트라고 보통 불리는 맥알을 원료로 한 알코올에 샤프란, 너트메그, 또 기타 향신료와 설탕으로 맛을 들인 것으로, 맨 처음에는 약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처음에 약으로 시작했던 거와 비슷한 느낌이었고, 그래서 옛날 중세 시대의 브레이브하트 같은 영화를 보면은 위스키가 약처럼 쓰이는, 또 언급되는 장면도 보실 수 있습니다. 16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에서 상품화가 되었는데, 1823년에 세제 개혁 때까지는 이게 거의 250년 가까이 세금이 엄청 과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중한 세금 때문에 밀조가 되게 많았고, 그래서 대부분이 가정에서 소금으로 제조되었다고 하고, 지금도 이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의 이 위스키는 많은 경우 가정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지금도 많다고 하죠. 17세기에 들어와 스코틀랜드의 산악 지역에서 메가 건조에 완전히 탄화될 정도로 오래되진 않은 석탄의 일종인 이탄, 이걸 이제 사용하고 단식 증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포트스티라 그러는데, 그 단지 모양의 증육입니다. 이게 원하는 농도를 내기 위해서 여러 번 증류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 이전과 달리 이런 이 새로운 증류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농후한 맛과 향기가 있는 위스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가 위스키 하면은 흔히 먼저 떠올리는 스카치 위스키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위스키는 또 미국도 유명하죠. 영국 못지않게 미국의 위스키도 유명한데, 미국의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에서 들어온 이주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초기에는 켄터키주의 버번 카운티에서 밀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버번 지역에서 많이 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버번 위스키라고 불렸다고 하고요. 미국이 또 별명이 엠파이어 오브 콘, 옥수수 제국 아니겠습니까? 옥수수가 남아 돌아가지고 이제 이걸로 벽을 다 만들죠. 참고로 우리가 음료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액상 과당도 사실 설탕이 아니고 옥수수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옥수수 제국 미국답게 옥수수를 주 원료로 썼고요. 지금도 옥수수를 절반 이상 함유한 위스키를, 원래는 이제 그 지역 이름을 땄지만 워낙에 이제 버번 위스키가 미국 위스키의 대명사기 때문에 옥수수를 주 원료로 쓰는 위스키를 지금도 그냥 버번 위스키라고 한다고 합니다. 위스키와 관련된 소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겁니다. 은희경 작가의 중국식 룰렛이 위스키 하면은 요즘 많이 언급되는 소설이죠. 이 중국식 룰렛은 4명의 남성이 술집에 모여 진실 게임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소설인데, 이 소설 안에서 위스키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위스키에 대한 정보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사 반, 위스키에 대한 어떤 백과사전 같은 정보 반,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 소설이죠. 은희경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친구들과 술집에 갔는데 위스키 세 종류를 그냥 무조건 제공받은 적이 있었고 그런 굉장히 낯선 경험 그리고 위스키를 오랜만에 마시면서 일상과 단절된 뭔가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비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이 들었고 이때의 영감을 크게 받아 이 소설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위스키는 우리가 즐겨 먹고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자주 마시는 술은 아니죠. 상대적으로 뭔가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사람들과 특별한 일을 기념하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마시는 빈도는 적지만 더 그 마시는 경험 자체의 그 농도는 강한 것 같습니다. 은희경 작가의 그 중국식 룰렛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위스키는 숙성시키는 동안 매년 2%에서 3% 정도가 증발하죠. 그걸 천사의 몫이라고 불러요. 천사들은 술을 가리지 않아요. 모든 술에서 공평하게 2%를 마시죠. 사람의 인생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발되는 게 있다면 천사가 가져가는 2% 정도의 행운 아닐까요? 네, 저도 지금 이 순간 천사가 저에게서 어떤 행운을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은 럼주입니다. 위스키가 메가나 옥수수를 원료로 했다면 럼은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증류주입니다. 보통 사탕수수를 짠 즙을 졸여서 설탕에 결정을 분리시킨 후 남은 당미를 물로 희석시킨 다음 발효, 증류해서 만드는데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사탕수수를 짠 즙 그대로 그냥 물로 희석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탕수수가 원료고 사탕수수 하니까 어느 지역에서 처음 생겨났는지는 감이 다 잡히시죠? 네, 맞습니다. 잭 스페로, 캡틴 잭 스페로의 활동 무대, 캐리비안, 카리브해. 네, 요즘은 이런 표현 안 쓰지만은 서인도 제도, 여기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17세기 초에 요 카리브해 지역의 발바도스 섬에 이 증류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영국인들이 이주를 해와서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땅 따먹기 하면서 이제 럼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영국인들이 이 카리브해에 오면서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럼이라고 합니다. 럼주는 또 뭐로 유명한가요? 럼주는 엄청 독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같은 추운 지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지금도 수요가 많다고 하고 사실 럼주 하면 제일 유명한 술이 카바디 151512이지 않습니까? 카바디 같은 경우도 뭐 70도 가까이 되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독한 술인데 이 독한 특성 때문에 럼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왜 럼주가 이름이 럼이냐? 처음에 이 영국인들이 이 술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걸 마셔봤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백인들이 와서 뭘 만들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해서 마셨는데 이 영국 사람들이야 이제 위스키를 먹었으니까 뭐 상관없지만 이 당시 카리브에 있었던 원주민들은 이런 술을 마셔본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 백인들이 먹었던 거 뭐지? 해서 딱 마시는 순간 이 엄청난 이 도수 때문에 취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발광을 하고 우리말로 개진상했던 겁니다. 지금은 영어 단어의 사어가 됐는데 럼블리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럼블리온 이게 지금은 사어가 됐지만 당시 이제 럼블리온이란 단어가 있었는데 이 단어의 뜻이 흥분, 광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럼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바로 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럼주가
그리고 럼주의 이미지를 또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술이 독해서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리브해를 이 백인들이 식민지를 삼으면서 이 대항해 시대 그리고 이 대항해 시대 하면 또 유명한 게 뭐죠? 그렇죠. 해적들이 아주 유명하죠. 사실 럼주 하면 또 우리가 바로 연상되는 이미지가 해적 아닙니까? 검은 수염 굉장히 유명하죠. 에드워드 티치 이런 이제 그 해골들이 그려져 있는 해적 깃발을 든 해적들이 이제 마시는 이런 술이 럼주인데 아마 이 럼주라는 이미지가 지금처럼 굉장히 좀 마초적이고 좀 강한 이미지는 이 술의 어떤 진한 농도 못지않게 해적이 즐겨 마시는 술 이런 것이 이제 전해지면서 또 그 이미지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언제 연재가 끝날지 모르는 일본 만화 원피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원피스에서도 이제 해적들이 즐겨 마시는 술로 또 럼주가 나오고 그래서 럼주는 이 해적과도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미지고 그래서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해양을 배경으로 했던 문학 작품에서도 럼주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이 바다 사나이들 또 해적들과 관련된 이미지에도 딱 맞는 술이어서 럼주의 이미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고착화된 이런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위스키와 럼을 이야기하면서 네, 은희경 작가의 중국식 룰렛 이야기도 했습니다. 2월 동안 인문TV에서 술에 대한 주제로 문학작품과 함께 또 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겨울이 이제 끝나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제 추운 계절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한번 댁에서 술 한 잔으로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